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했다. 굳이 뭐 탄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지금 이 거센 반발, 그리고 검사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자, 지금 이 정청래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그리고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정청래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백신 검사를 포함해서 이 4명의 검사가 지금 이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는 이 이성윤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적었던 거, 울산지검에서의 뭐 이른바 똥사건, 그건 사실이 전혀 아닌데도 이거 올렸다. 자, 이렇게 지금 개망신을 당한 게 이성윤입니다. 거기다가 검사가 자, 이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것도 그것도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자, 언론에서 이미 이 의혹 제기를 자기들이 해놔놓고 그걸 언론에서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 정청래, 자, 이 법을 공부하지도, 그리고 뭐 사법시험을 통과하지도 않은, 자, 공대 출신인 정청래, 그래서 미문화원에서 이 말하자면은 이 그 미문화원 사저에 들어가서 여기 방어하려다가 붙잡혀가고 징역 2년을 살았던 이 정청래가 지금 자신이 법을 잘한다, 법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강백신 차장검사,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입니다. 자, 이 정청래에게 직격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법을 잘 아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에게 올린 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회법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여당 의원님과 설전을 자주 벌이던 장면이 나오던데, 이렇게 하면서, 자,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사위원장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되어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 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도 기대되지 않을까,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안다고 하니까 위법한 소추 절차를 빨리 종결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법을 잘 안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위법하다라고 해서, 자, 이 강백신 차장검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강백신 차장검사는 어젯밤 10시께 심야에 자, 이 검찰 내부망에 검사 탄핵 관련 법조문 자료 공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관련해서는 자,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을 붙여 있는 상황이 바로 탄핵 소추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그리고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하다. 언론 자료라고, 언론 보도라는 것은 검사들이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게 오보도 있고 사실관계 정확하지 않는 게 다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 소추의 발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조사를 빌미로 탄핵 소추권 발의를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정청래나 법사위원들처럼 이렇게 조사를 빌미로 탄핵 소추권 발의를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쓴 글이 국회법에 반하는 탄핵 소추안 발의와 법사위 회부로 보인다. 국회법에 반하는 지금 탄핵 소추안 발의했고 또 법사위 회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게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의안이 가결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자, 위법하게 가결한 상황이다. 국회의장이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표결을 넣어서 부결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식도 빨리 이걸 부결 처리해라. 이게 법의 구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자, 법사로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안이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서 탄핵 표결을 한 게 아니고 법사위 넘어가가지고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 자체가 탄핵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한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파면을 의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노래처럼 부르고 있는 게 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에 대해서는 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법사위원장이 탄핵한 소추권이 남용되어 있는 상태, 이걸 빨리 지속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종결을 하는 게 낫다, 자, 이렇게 정청래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마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강백신 차장검사가 적은 이 글을 보면 탄핵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탄핵안을 올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위법하다는 거, 위법. 그래서 이 위법한 걸 빨리 절차를 중단시켜야 된다는데 정청래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정청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정청래는 본인과 관련해서 이 탄핵 관련해서 연정무의로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어준 박사 나와서. 국내에서는 해병대 순직 사건 및 수사 위협 사건. 아, 최상 몇 건만 하고. 요것만 주로 하고. 19일 날 일주년 된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26일 날은 26일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사건 등등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일단 이틀 해보고. 이틀 해보고. 네.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청문회는 몇 번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연중무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네. 19일 그러니까 연중무휴로.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법안. 그러니까 지금 검사 탄핵 법안에 해서 이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이재명 부부를 소환하고 이런다 하니까 갑자기 정청래가 지금 자 이렇게 대통령 탄핵안을 갖고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이 정청래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청래는 그야말로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자 본인이 전혀 이 준비도 안 돼 있고 알지 못하는 자가 지금 마치 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강백신 차장검사가 법을 잘 알고 계신 이 정청래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다른 글을 보면 정청래가 지금 공부 잘 하시던 분 되면 다음 국회의원 출마가 불가능하겠다. 국회의원도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하다가 퇴장된 적은 없죠?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하시려고요? 아니 저는 할 의향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조치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미리 계속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장 명령을 했는데 퇴장을 하지 않고 계속 의사를 진행을 방해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 선진화법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퇴거 불응죄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퇴거를 불응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 형이 확정되면 다음 국회의원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자,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여기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 또 검사 탄핵, 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탄핵, 태거 불응. 자, 이렇게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몇 조에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불응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을 많이 알고 있는. 지난번에 그래서, 자, 이 발언권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니까 유상범 의원, 이 여당의 간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라, 앉아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당신,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곧 법입니까? 그렇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돼.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 법에 나와 있다. 자, 법 공부는 제가 더 많이 했을 텐데요.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청래가 기고만장했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강백신 검사가 지금 국회법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여당 의원님과 설전을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지금 탄핵안이 지금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위법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빨리 수초 절차를 종결시켜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법한 사항. 자,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 위법한 사항인 줄 알고 있을까? 자, 이 건에 대해서 임관혁 서울고검장도 글을 달았습니다. 서울고검장. 검사들 중에 최고의 지금 지위입니다. 검사들 중에서는 가장 서울고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고 부당해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자, 법제정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 이제라도 법을 지켰으면 하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고검장도 여기 댓글을 달았고, 박재업 인천지검장도 이 자금의 국회의 탄핵 발의는 자, 그 목적, 사유, 절차 등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권한의 남용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책특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면책특권에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권한 남용이다. 자, 그래서 권한 남용 부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꼬리를 내려가지고 검사 대한 탄핵을 뭐 이게 지금 주변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탄핵에서 자, 이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또 그 어머니인 최은순 여사를 불러가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정청래가 마구 떠드는 거, 그 법이 어긋난 거다. 기본적으로 절차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차의 대의에 맞지 않다. 대의에. 이게 탄핵 사항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 상황에서 변호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 해병대의 장성들을 불러가지고 마구 모욕주고 창피를 주고 했던 것도 그게 틀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심문할 수 있지만 탄핵과 관련해서 당사들을 불러가지고 법조문 어디를 봐도 없더라. 어디를 봐도 없더라. 양은경 여기 조선일보의 법조 전문기자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이 관련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자 그러니 지금 정청래가 법을 모르니까 이게 용감하고 용감하니까 아주 무식하게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강백신 이 차장검사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을 잘 안다고 하시니까 그게 위법한지 알겠죠. 빨리 종결을 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자 개망신을 당한 정청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을 잘 안다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